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어스토리로 돌아온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제90회 아카데미상 3관왕에 빛나는 작품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프랑스의 해안도시 덩케르크. 이곳에 고립된 연합군을 향해 독일군은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냅니다. 점점 좁혀오는 적군의 포위망 속에서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중이죠. Where's the bloody air force? 이 중엔 부대에서 가까스로 홀로 살아남은 영국군 병사 토미도 있습니다. 그는 부상병을 이용해 새치기를 시도하고 간신히 수송선에 오르죠. 하지만 이마저도 곧 침몰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탈출에 실패한 채 또다시 죽음의 해안가로 돌아오게 되죠. 토미를 비롯한 연합군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영국군 전투기는 단 3대. 이들은 독일군 전투기들을 격추하는 데 온 집중을 다합니다. 한편 바다 건너 영국 어촌마을에서는 덩케르크의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해 민간 선박까지 증발하는데요. Into war, George. I'll be useful, sir. 각종 장애물로 항해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덩케르크 해안의 수많은 군인들은 무사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We have to go to Dunkirk first. We go there, we'll die. 죽음 앞에 내몰린 군인들의 잔혹하고도 처절한 생존 드라마. 영화감독 민규동의 버킷무비 덩케르크입니다. 덩케르크는 제 동갑내기 친구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번째 전쟁 영화고요.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이라는 점도 추천할 만한 이유고, 그냥 평범한 영화가 아니라 그 세계의 시공간이 굉장히 시줄 날줄 새로운 영화 언어로 얽혀있는 대사가 별로 없는 아주 놀라운 서스펜스물이라는 지점에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면 그 감독 영화라고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영화를 오히려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을 놀란이 처음 했죠. 늘 상상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메이킹 책도 샀어요.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 워낙 정말 강박적으로 그 고증에 집착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행기 하나, 잠수함 하나, 총알 하나, 소리 하나까지도 고증에 충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스토리를 만들 때 역시나 많은 기록이 있지 않지만 그 조그만한 기록이라도 제대로 살려보려고 애쓰면서 그 작은 디테일들이 실화 영화를 바탕으로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또 나도 우리 놀란 친구에게 뒤지지 않고 실화 영화로서 사람이 없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록들을 꼼꼼히 많이 뒤져봤었습니다. 저한테 인상 깊은 장면은 독일군의 어떤 폭격 속에서 해안가에 살 수 있는 일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게 다 엎드려 있는데 폭격이 저기서 점점 다가오죠. 포커스가 이동되면서 앞으로 오는데 계속 죽어나가죠. 제가 늘 악몽 속에서 꿈꾸는 전쟁 장면이 그런 장면인데요. 총알이 정말 내 눈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느낌? 전쟁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탁 잡아낸 그 장면이 명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반도의 화두는 반전인데요. 전쟁이 얼마나 부질 없으며 또 많은 슬픔들을 낳았고, 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평화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 느껴지는 이 기쁨들이 두 배로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그 버킷무비 덩케르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영화도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실화 배경의 영화인데요. 호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잊혀진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감독 민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